소비 침체가 길어지자 돈의 소매 판매도 5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코로나19 시기와 맞먹는 역대 가장 긴 감소 흐름인데요. 그만큼 내수 부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.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. 실질적인 재화 소비 수준을 보여주는 올해 2분기 돈의 소매 판매액 지수는 1년 전보다 2.6% 줄었습니다. 지난해에 비해 감소폭은 축소됐지만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1년 넘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관련 통계가 제공된 2011년 이후 5분기 연속 감소세는 이번이 두 번째로 역대 최장 기록이기도 합니다. 돈의 소매 판매는 코로나19로 국내외 경제가 휘청이던 2020년 1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 5분기에 걸쳐 감소세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. 업태별로 보면 전문 소매점 감소폭이 9%로 가장 컸습니다. 골목 상권인 슈퍼마켓과 잡화, 편의점은 물론 면세점과 대형마트도 소비 한파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. 돈의 소비의 한 축을 이루는 내국인 관광객이 감소한 가운데 관광업과 함께 지역 경기를 지탱하는 건설업 침체도 이어지면서 내수 부진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. 실제 돈의 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1분기를 시작으로 역대 가장 긴 감소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. 건설 수주액이 6분기 연속 감소한 건 통계 작성 이래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. 소비 패턴 변화와 내국인의 제주도 관광객 수 감소로 전문 소매점 및 면세점의 판매 등이 줄어 소매 판매액 지수는 2023년 1분기 이후 연속으로 감소하였습니다. 소비를 가늠하는 또 다른 지표인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2분기 8.9% 증가했습니다. 하지만 숙박업과 음식점, 도소매업 등 내수와 연관성이 큰 업종에서는 부진이 지속돼 서민경제가 느끼는 소비 충격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.